경북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에 있는 삼강주막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삼강교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강이 세 개 모였다는 삼강. 납동강, 내성천, 금천. 이렇게 큰 내가 세 개 모였습니다. 삼강문화단지 입구입니다. 주차장도 아주 넓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차는 무료이고 여기는 경북 예천 풍양면 삼강리에 있는 삼강주막입니다. 지금은 인근 지역을 개발해서 삼강문화단지로 조성해 나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집이 삼강주막입니다. 낙동강 700리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주막, 삼강주막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여기 나루터였습니다. 영남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이 삼강입니다. 세 개의 강이 이 인근에서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가 삼강이 모이는 곳입니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것이 이 내가 낙동강 상류입니다. 저기 보면은 멀리 보면은 여기 이 내가 하나 있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렇게 내가 두 개 보이는데 왼쪽에 이렇게 보이는 이것이 금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여기 보이는 이것이 내성천입니다. 그래서 금천, 내성천, 낙동강 이렇게 해서 여기서 다 합류가 됩니다. 이건 새로 삼강교가 놓여져 있고요. 옛날은 이 세 강이 모여온 바로 밑에서 나루를 건너게 해요. 삼강나루터죠. 그러면은 세 강을 건널 필요 없이 여기서 한번 건너므로 해서 세 강 건너는 것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경세제로 해서 한양 가는 길이 길목이 되는 셈이죠. 여기가 인근에 나루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루터를 건너가면은 저 건너편으로 해서 저 건너편에 이렇게 나루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루터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기다린다든가 할 때 여기서 허기진 배도 채우고 막걸리도 한잔 하면서 기다리던 주막입니다. 삼강주막. 인근을 지금 넓게 개발해서 이렇게 삼강문화단지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렇게 초가집도 추가로 이렇게 만들고 공원화를 해서 삼강문화단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삼강 주막입니다.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옛날 시대에는 주막이 많았겠죠. 지금은 숙박 시설이 있어서 그렇지 옛날에는 그런 숙박 시설이 없을 때는 다 이런 주막에서 간단한 식사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하고 때로는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건 부엌이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장독대, 흙벽으로 있고 초가집이고 이렇게 부엌인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에 이 주막에 마지막으로
일했던 주모가 유옥연 할머니라고 하는데, 유옥연 할머니가 표시해 놨다는 외상장부를 칼로 긁어서 이렇게 금을 그어서 이렇게 표시했고, 여기도 외상장군인데 칼로 이렇게 긁어서 혼자만 알 수 있는 이런 암호 외진 메모로서 그를 칼로 쫙쫙 그어놨습니다. 오늘 부엌에서 나가는 살인문은 샘문, 이렇게 이도 문이 있습니다. 이건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문이었죠. 솥, 부뚜마, 흙 부뚜마. 이거는 물을 길어다가 넣어두는 단지고, 찬장입니다. 찬장, 대소구리, 소쿠리, 대소쿠리. 여기도, 여기는 뱃사공 외상장. 이쪽은 뱃사공들이 외상하면은 이쪽에다 표시를 해서 이렇게 금을 쫙쫙 그어놨습니다. 누구 막걸리 한 대, 두 대. 날짜 같은 건 없고, 개수만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여기다가 칼로서 쩍쩍 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텐마루로 통하는 문. 이것도 외상장부인데, 이렇게 보존해놨습니다. 부엌에서 텐마루 또 방으로 통하는 음식을 이렇게 전달했겠죠. 텐마루. 이렇게 뒤 안으로 나와서는 뒷문으로 통하는 뒷문도 있고, 울타리, 울타리를 이렇게 놔. 이렇게. 여기는 방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서는 이 본 상강주막 본 건물 외에 추가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해놨습니다. 여기서 공연도 하고, 이 건물에서 이렇게 방이 있고, 방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입니다. 옛날식 계단. 방이 한 3명 정도는 잘 수 있겠네. 여기도 방이 하나 더 있네. 아, 여기 방이 두 개가 있네. 곳곳에 문이 있고, 여기 부엌으로 통하는 또 문이 있고, 초가기와 초가집으로 지붕을 이. 아, 이런 오래된 나무가 세 그루 있는데, 참 삼강 주막의 그야말로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호수로 지정됐는데, 지정 일자는 1972년이고요. 수종은 회화나무, 수령은 그 당시에 45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8년 전입니다. 지금은 500년쯤 되었겠네요. 이 주막에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옆엔 조금 작은 또 나무인데, 이것도 몇백 년은 되지 않았겠냐 이랬습니다. 요거는 돌인데, 동글동글한 돌입니다. 동글동글한 돌입니다. 큰 게 있고, 또 작은 게 있고. 이 돌은 뭐냐면은 들돌입니다. 들돌. 들돌은 일반적으로 농촌의 청년이 장성하여
농부로서 인정받는 의례에서 생겼다. 나루토와 주막을 중심으로 많은 물류의 이동에 따라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 돌을 들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품값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전해진다. 아, 힘을 측정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쓰는 사람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급, 품값도 차이를 두고 힘이 세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삭을 많이 주고 또 차이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들도, 와, 이걸 들려면은 보통 체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은 세 명이 와도 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돌을 들지는 못해도 또 움직이는 정도면은 또 힘이 세다 뭐 이런 측정 기준이 있겠죠. 이거는 옛날 화장실입니다. 울타리를 이렇게 쳐주고 옛날 화장실. 얼카니까 주막하고 회화나무하고 다 배경이 동시에 나오네. 회화나무. 주먹 옆에 회화나무가 있으니까 더 운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가를 이용한 흙벽으로 지은 주막 건물, 원래의 건물입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다 최근에 조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문이고 차를 이렇게 정하고 대천 삼강주막 석삼자 물 강이라는 강자하고 주막 술죽자 술을 먹는 고 삼강주막은 삼강나루의 나들이 개개개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보부상들의 숙식처로 때론 시인 묵객들의 유상처로 이용된 건물이다. 1900년경에 지은 이 주막은 규모는 작지만 그 기능에 충실한 집약적 평면 구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건축 역사 자료로서 희소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옛 시대상을 읽을 수 있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의의를 간직하고 있다. 삼강 나루토 유래에 대해서 설명이 붙어 있네요. 내성천과 금천, 낙동강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는 수륙교통의 요충지이다. 예로부터 서울로 장사하러 가는 배들이 낙동강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선비나 장꾼들이 문경 세제를 넘어 서울로 갈 때 반드시 거쳐가던 길목으로 나루토 주변은 낙동강을 오르내리는 소금배를 통한 농산물의 집산지였고 대구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도로였기에 1960년대까지 성황을 이루었던 곳이었다. 더구나 이곳에는 강을 이어주는 나룻배 두 척이 오고 갔는데 큰 배는 소와 각종 물류를 수송하는 수단으로 작은 배는 15명의 사람을 태우는 급통수단으로 이용하였으나 인근 교량 설치로 인하여 1980년경 나룻배 운행이 중단되었다. 실물 크기 같은데요. 황포 돛대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 내륙교통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황포라는 명칭은 도처 색깔이 누렇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도처 재료인 광목에 황토물을 들어 조음을 방지하고 질기며 비바람을 맞아도 변하거나 썩지 않게 하였다. 황포 돛배는 내륙 지방의 물류와 문화의 교류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한강을 항해하던 황포 돛배 수는 하루 평균 100척이었고 배 한 척에 대략 30가마니의 쌀이나 소금을 실었다고 한다. 한양의 객주에서 구입한 물품을 황포돛대에 실어 지방에 가져다 팔고 다시 그곳에서 쌀, 소금, 나무, 생선 등을 싣고 한양의 포구나 객주에 팔았다. 이를 통해 수도 한양과 지방의 물자와 인구의 이동과 문화 교류가 이루어졌고 강을 따라 나루토와 마을이 형성되었다. 황포돛배는 우리나라 강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겠네요. 제법 깊습니다.
여기서 매표소에서 음식표를 사서 여기 주방입니다. 주방이고 메뉴 주모 한상, 막걸리, 배추전, 도추전, 16,000원. 막걸리, 배추전, 두부, 도토리는 17,000원. 안주는 도추전, 두부, 도추전, 도토리는 17,000원. 식사로 잔치국수, 라면, 소고기 국밥, 막걸리 6,000원, 맥주 6,000원. 이게 좀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혼자 왔으면 뭘 먹어야 되나? 음식 받는 곳인데 저기 성강중학 본 건물이 있고 뒤에 해안나무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식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배추전하고 국밥 시켰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예천 안동 영주 이 지역에서 많이 먹는 배추전입니다. 사투리는 배차전. 침이 넘어갑니다. 이거는 가장 간단한 음식 국밥.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죠. 이거는 묵은 김치. 자, 한번 시식하겠습니다. 파전. 한번 찍어서. 파전. 고기도 들어있고. 맛이 좋네요. 계량 썰어서 이게 찢어 먹는 재미. 찢어 찢어 먹네. 아우 크게 썰었네. 네, 이쪽에 삼강주막 문화단지를 둘러보고 바로 옆에 삼강교 다리 밑을 통과해서 걸어서 이동하면은 옆에 보부상 체험촌이 있습니다. 반대편에 강문화 전시관이 있고, 강문화 전시관. 그다음 보부상 문화 체험촌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한옥으로 전부 만들어져서 마을을 조성해 놨습니다. 아, 여기 왼쪽에 보면 보부상. 네, 보부상. 등짐을 지고 걸어 댕기면서 장사를 했던 보부상. 서로 무언가 공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판도 있고, 벼루, 붓, 뭐 기록도 하고, 확인서나 영수증도 떼죠. 계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등짐을 줬네. 이건 곡식을 측량하는 용기인데, 이건 말이고, 이건 대. 곡식 한 대에 얼마씩 하는. 보통 옛날에는 한 대가 1.8리터였는데, 그 뒤에 새로운 대, 뭐 신대라 해서 2리터를 기준으로 한 대라고 했습니다. 한 섬, 가만히. 지게, 짐을 지고 다니는 지게. 아, 여기 저울도 있네.
자루도 있고 이건 저울입니다. 네, 저 여기 걸어서 끈으로 들고 추를 달아서 몇 끈인지 지금 저울 세 개가 있는데 크고 작은 저울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농기구들이 있네요. 모루는 화덕, 아, 이 대장간이군요. 이렇게 정적을 떼어서 화덕에 불을 붙이고 풀무로 저어서 바람을 넣어서 쇠를 달군 다음에 옆에 풀무도 있네요. 그래서 이러한 농기구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농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은 달구어진 쇠를 치는 판 같습니다. 모루. 그래서 이런 농기구들을 만들고, 네, 이런 농기구들. 이건 전기, 밭을 가는 거고, 이건 인력으로, 사람 힘으로, 요새 말로 갱이네. 갱이 비슷한 거네. 여기는 칼, 낫, 호미. 여기도 있네. 낫. 낫이네, 낫. 이건 호미고. 호미. 호미. 북. 북. 자, 만들어 놓고. 놓고 파는 거죠. 한옥들을 지어놓고 한옥마을 전경입니다. 이건 그 옆에 만들어진 삼각나루 캠핑장입니다. 삼각나루 캠핑장. 안녕하세요. 들어가면 돼요? 네? 구경 좀 하려고. 아, 예, 관리 체크 좀 하고 들어가세요. 네. 캠핑장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전부 2층으로 만들어요. 밑에 층은 벤치가 있고 2층으로 했어요. 와, 이 공원도 아주 잘 만들어졌네. 저쪽에 100m 저쪽에는 아까 둘러봤던 한옥마을. 한옥마을이 저기 있고. 그래서 여기는 캠핑장. 캠핑장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까지 캠핑장. 아, 텐트를 치고도 이렇게 오토 캠핑. 아, 차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캠핑을 할 수 있네. 오토 캠핑. 텐트를 치고 차를 타고 와서 안에까지 와서 오토 캠핑장. 와, 수변공원 물리로 이렇게 산책을 시켜.
오토 캠핑장 안에 있는 공원입니다. 아래는 물이고, 물 위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끔 해놨네요. 지금도 계속 새로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 계속 물을 이렇게 연못을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이야, 저기는 강문화 전시관이다. 여기 있네. 강문화 전시관. 강문화 전시관 됐습니다. 조각품도 있고 용도 만들어져 있고 여의주 들고 있습니다. 여기 코스모스 밭도 해놓고 잘 해놨습니다. 코스모스 밭도 해놓고 구절초 단지를 해놨습니다. 9월 하순에 구절초가 지금 피는데, 구절초, 국화과의 구절초. 별똥 선생이 지금 기둥에 묶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별똥 선생의 지혜라 읽어봅시다. 별똥 선생이 먼 길을 가던 중 날이 저물어 어느 주막에 들게 되었다. 주막에 앉아 밖을 보고 있노라니 주인이 손자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떨어뜨린 구슬을 거위가 삼키는 것이 아닌가. 집안에 갑오였던 구슬을 잃어버린 주인은 별똥 선생을 의심해 강가에 끌고 가려 했지만 별똥은 거위가 멀리 못 가도록 묶어 자신 함께 두면 내일 아침 구슬을 찾을 것이라며 사정했다. 다음날 별똥 옆에 다리가 묶인 거위가 똥을 누자 그 똥 속에서 구슬을 찾아낸 주인은 왜 거위가 구슬을 먹었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별똥은 허허 웃으면서 거위가 구슬을 먹었다고 하면 급한 마음에 당장 구슬을 찾기 위해 주인장께서 그 거위를 죽였을 것이니 내가 하룻밤만 고생하면 구슬도 찾고 거위도 죽이지 않을 것이 아니오 라고 했다. 이 별똥이 바로 조선 초기 문신이며 대학자인 별똥 윤상 선생이다. 별똥 선생은 예천 출신 문신입니다. 네, 별똥 선생이 기둥에 묶여있고 구슬을 삼킨 거위도 여기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무슨 포석정에 옛날에 홈을 파서 술잔에 술을 부어서 놓으면 맹돌아 나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고 있습니다. 강문화 전시관. 관람 시간은 여름에는 10시부터 5시 30분, 겨울에는 10시부터 7시간. 관람료는 일반 어른이 3,000원,